Capt Jang, and today I've met two professionals in culture, world culture, Mr. Kiryu and Mr. Kwan. Hello, Mr. Kwan. Hello, Mr. Kiryu. Okay, well,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past and present and the future of America and the world. Let's take this video in Korean.
있나? 일본 나.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지나다니면 가장 많은 판매가 오는 건 한국 시장이지. 중국 목차가 심한가? 참 신기하네. 그런 것처럼 한국 목차도 심하게 끈다가 위에 파리가 심해. 그러니까 위에 파리 때 한국어 생각이 안 나. 보여주기 좋아하는 거? 아, 네. 아, 그 미에빠로 또 이기마스카, 그래요. 아,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갈라야. 무서워. 이런 거. 다니니까 憧れの 存在. 나리타이, 나리타이. 우리가 아, 이게 그 허용이죠. 허용이지. 이게 신난 사람, 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한국의 성향 중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그거 알겠지. 한국에서의 허용심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냥 허용하면은 있는 척 하는 거 그것밖에 생각 못 하고요. 왜 이렇게 심도 깊게 허용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해파리가 심하다라는 거는 원래부터. 그거 언제부터 하는 거 알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독서부족이 독서부족. 원래부터? 네. 집에 돈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돈이 좀 친구도 그렇죠.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돈이 있는 게 당연하고 돈이 부족하다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는 돈이 부족하지 않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원래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은 마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말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라 있는 사람들이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봤다는 걸 상상 못하더라고요. 균형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저는 잘 상상돼요. 재벌가들은 굉장히 돈 있는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거나 자기의 돈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돈이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몰라요. 당연히 돈이 있는 거니까. 돈은 원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없다가 돈이 생긴 사람을 네. 그걸 합니다. 네. 아, 진짜 신발 풀어졌네. 새로 사야지. 신발끈이 풀어졌네. 새로 사야지. 아, 오케이. 난 신발끈이 풀어진 신발은 한 번씩도 버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쁜가 심한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천민자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내릴 수 있지만 그만큼 사회 내부의 변동성이 활발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진짜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좀 주문 10만 원 쓰고 아 한국도 왜 이렇게 무거워? 고기 다섯 개나 있네. 미디노미네이션 해야 되는데 아니 하긴 솔직히 미국 달러랑 바꾸는데 돈이 세 개 있는데 1,000원을 넘어가니까 1,130원 매달까지 지금 네 자릿수의 돈을 달러와 바꿔야 되는 국가는 개도국 중에도 거의 없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디노미네이션을 좀 해야 되는 거 문제는 지금 정부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경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 아마추어로 보이는데 그게 걱정될 뿐이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만큼 한국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원하는 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생산권 국가들에 대비해서 이중으로 방법을 찾는 거죠. 첫 번째가 한국이고 그 다음 일본이고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쉽게 보면 와우 해볼 수 있어요. 한국은 언더시티 같은 문제. 맞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순방치 않네. 그리고 일본은 칼리버의 그 운빌마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일단 한국에서 공산권이 싸움을 벌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뚫어야 하는 1차 방법이 한국이에요. 프론트라인. 프론트라인이에요. 언더시티 같은 거. 언더시티는 동부 한국에 있어요.
그 아이언 포즈와 스톤드가 바로 그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큰 항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공격적으로 쳐들어오기 위해서 언더시티를 치지 않았는데 모델은 지방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1차 경고 시스템을 내주는 게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무제한 통화 수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세계 경제에서 보면 미국은 신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운명부터 같은 한국이라는 법을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무한 법회. 무한적이죠. 상대방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무한 만화구나. 무한 만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자기의 비싼 물건들과 경쟁력을 미친지 몰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 빵하고 낮춰버리면 돼요. 그럼 갑자기 자기네 가격이 이만하고 얘네 가격이 이만한데 품질이 비슷한 물건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은 빵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얼마든지 상대방을 시장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한 만화가 아니라 이게 다 치트키예요. 치팅이 가능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내 만화와 네 만화를 채널링 해줄게 라는 게 스와프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절대로 자기 집으로 일본을 읽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는 채널링이라고 했었고 스피릿 링크라고 말하는 샤먼 기술인데 포켓을 딱 받으면 그 해당 반경 15m 내에 모든 사람들과 피통을 공유하게 됩니다. 아니 예피가 10피고 예피가 100피고 둘이 빡 맞춰서 50으로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예피가 줄어들면 예피도 같이 줄어요. 천의 데미지를 받으면 얘도 500, 얘도 500으로 스피릿 링크가 걸려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통화도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한국까지 이어져 있었다. 미국과 일본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 한국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커널을 한국이 쓰는 거야. 와.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올라왔어. 훨씬 올라왔어. 아이엠프가 왜 터졌는지 아세요? 그때 김영삼이 서울역 뽀개고 난리뽕을 쳤잖아요. 네, 일본은 네. 굉장히 적폐시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야 우리 통화수업도 있는데 누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통화수업 듣다고 터쳐라고 해서 그때 끊겼어요.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미국이 니네 왜 멋대로 나한테 규제도 모르지? 라고 했더니 나 우리 너희의 속국이 아니야 라고 미국과의 대화전을 한번 단절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엠프가 바로 터졌죠. 아이엠프는 그때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래 그럼 니네 한국만 올려봐? 그러고 올린 게 아이엠프의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터졌어요. 그때 김영삼 정부가 부랴부랴 미국에 원조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랬죠.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가 두 번째로 쓰던 게 일본이에요. 그때 일본이 돌려고 붙자고 했는데 미국에서 뒤에서 패트를 걸었습니다. 붙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본은 재정부에서 그러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누리고 우리가 그냥 친선 차원에서 기권을 좀 도와주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정도 민감을 줄게 라고 해서 일본이 아예 한국에 찔러주는 게 5천만 달러 그것도 비공식 통로를 제공합니다. 그래봤자 이미 언론 보도도 다 본 거고 그런 것도 다 남은 거고 한국에 많은 기사가 많죠.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5천만 달러 이렇게 찔러주는 거 그렇게 일어났어요. 근무하서 일어났다. 그걸 어떻게 모이든 뭘 하든 간에 5천만 달러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죠. 최대한 얘네는 일본이 찔러준 돈이라 그걸로 급한불 끄고 다시 일어났어요. 내 의미를 봐요. 500평화상은 일본이 받았죠. 아니 뭐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던 거 김대중 씨는 그날은 이렇게 당했습니다. 아, 어쨌든, 아, 참, 아이맥스 미국인 쪽은 김대중 대통령이 공모라고 많이 듣더라고요. 김영삼이, 아, 이렇게, 그래, 금을 모아서 합시다. 모아서 얼마 됐을까요? 그때 금 모아가지고.
가지고 뭐 헐값으로 한국에다가 전부 매도했더라고요. 응. 그때 헐값으로 전부 매도가지고 정확한 액수를 가지고 국민들은 더 벌었다고 좋아했어요. 왜냐면 환율이 폭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한국 돈으로 뭐 2천만 원 주고 산 게 3천만 원, 뭐 2,500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돈 가치는 폭등했잖아요. 원화는 저하고 네. 재화의 가치는 폭등했죠. 네. 그래가지고 돈이 일단 액수가 너무 뜨니까 어? 남게 먹고 팔았네 라고 그렇게 생각. 납치고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가는 워만 타격을 듣고 있는 신용금액도 뚝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돌아가는 와, 그거는 진짜 몰랐던 게, 제가 경제학 전공한 후배한테, 장르 후배한테, 이렇게 IMF 대막이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국가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얘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얘가 얘기 좀 그거였어요. 조지 소로스가 오셨대요. 아, 1차 되면 조지 소로스. 1차는 김영삼이 이제 OECD 가입하겠다고, 남불. 그, 남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학대 집합께서 조지 소로스가 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빈사 상태를 만들었는데 결국 소로스가 졌어요. 그때 좀 딸렸어요. DC 딸렸어요. 짠짠짠. 네. 그래서 손절하고 나갔는데 마지막 결정 타범은 제가 누군가는 시티였어요. 네, 시티님. 물론 얘 그냥 얘기인데 얘 친구 얘기 조금 이제 실력이 대학교 전공을 배웠다 그러는데 제가 그만 근데 얘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걸 궁금한 게 국가가 수학 협정이 있을 건데 그 얘기는 막 얘기더라고요. 이제 제가 IMF 맞고 10년 2007년에 진짜 아주 초막이었죠. 근데 국가 간의 내막은 다시 12년이 지나 오는다고 이런 거였잖아. 그런 국가 간의 그런 내막들이 그죠. 그게 더 크죠. 실제로 미국이 합리적으로 그걸 때렸느냐 아니면 현재 한국의 행위에서 반응이나 아 이것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글을 썼느냐 그런 건 없죠. 지금 그거는 그냥 재밌게 일단 얘기하는 거고 그것만은 그것 말고도 수많은 요소들이 유인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그냥 팩트만 놓고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정으로 자기를 편할 대로 흥미를 제작한다는 거는 물론 세계사회의 국제사회의 반반이 있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파이프라인 꽂아놓고 일본을 더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아. 그리고 일본과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이 되는 것도 쉬웠고 통화수업은 굉장히 오래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박정희 시절부터 박정희 시절에 계속 했었으니까 박정희가 각종 정책 변화를 쳐도 미국에도 꼼수를 더주고 방향을 틀어주고 네. 하면서 솔직히 저기 뭐야 저때 박정희 경제신화는 사실인가 하면서 여러 개 이렇게 불륜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박정희가 나름대로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한국 정부는 누가 앉아 있었어도 결국 미국이 원하는대로 불러갔을 시대입니다. 아. 걱정이 아니라 강아지를 앉혀놨어도 경제성장 했을 거예요. 강아지가 멍 하면 미국이 이렇게 하래라고 해서 했을 거니까.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일로 가려고 이제 미국이 딱 걸린 자세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한 거죠. 박정희 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제성장이 지나면서 IMF를 기점으로 미국은 거의 내정간 적금으로 일어나던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택배를 얼마도 없어요. 네. 진짜. 네. 지금 한국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물러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통화수합을 박사님이 해주셨다면 그 배우는 뭐 원인 잘 모르겠지만 진중 보수 정책도 중국
정승결도 구경하고 그리고 호주랑 50만 호주 달러 수합 체결했다고 이제 일본과의 통화수가 필요 없다고 작성하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세상에 이런 병신들이 있나 하는 이야 세상에 이런 병신들이 있나. 아니 이거 언제 금융위기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언제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금융위기를 터뜨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터진다 아니라 터뜨리는 거죠. 일본도 마음에 안 들면 한국 금융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부드럽고 친하게 현실을 훔치거든요. 네. 미국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반응입니다. 아, 미친 거죠. 솔직히 거기에다 대고 공정하고 페어한 게임,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고 없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치트키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나도 생각이 들겠지. 지금 물론 이제 종목 뭐 빨갱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맞지도 않고 상황도 부족지가 않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그 정책적인 자리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어머니가 소문입니다. 그 대선 출마까지 했던 우파의 후보 중에 1인 없는 후보 중에 조모 국회의원만 해도 중국에 엄청난 사업 기반 갖고 있어요. 예, 아무튼 네, 뭐 중국에 엄청난 사업 기반. 예, 소문이에요, 소문.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짓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익이라는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중국에 이미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90% 뭐 빨리 그냥 지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의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중국의 경제 정책을 따르면은 진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중국은 사상적으로 중산권 국가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산주의식의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중국은 단 한 번도 공산주의식 경제를 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네. 중국이 언제 매국제를 했고 그치. 언제 공산주의식 경제를 굴렸는지. 네. 중국은 옛날부터 상업국가였고 네. 상업으로 불이 거머진 역사 속에 있는 누구는 몇십, 몇천, 몇백 명이 나와요. 네. 중국이 언제 공산주의였습니까? 중국은 공산주의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거를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말인데 공산주의라는 거는 경제 개념에서 바라본 이념이잖아요. 모두가 생산한 것을 생산력을 중앙 집권 관리하에 두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공화주의랑 비슷하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의 이익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가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단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공산주의도 같이 채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네. 하지만 단 한 번도 공산주의를 한 적은 없어요. 중국이 공산국가라고 하는 것은 용어에 대한 고찰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명확한 정보. 중국이 왜 공산국가야? 아니 근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내신 보기보다 이름명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붙이는가 그거에만 너무 이것만 보는 경향이 좀 많아. 네. 아이. 생각나는. 아 정말